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좀 알아보겠는데, 여러 개가 좀 겹쳐 있습니다. as 문모하듯이 so 문모하다 이런 거죠. 여기도 앞에 as 나와, 저 여기 so 나와 있죠. 문모가 문모이듯이 마찬가지로 문모도 문모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비교와 강조 구문이 엮여 있습니다. 자, ABCD 중에서 틀린 거 고르기 문제입니다. As by means of, 뭐뭐에 의해서, 저 water carriage, 물로 수송하는 거, 물로 수송하는 것에 의한 수단으로서 as 다음에 주어가 여기 나오죠. Why more extensive market, why만큼 extensive, 광범위한 그런 시장이 is open to, 열린다, to every sort of industry, 모든 종류의 산업에 오픈이 된다. 그 다음에 then이 나와 있고요. 뒤에 이제 여기 이제 why more가 나왔으니까 뒷부분에도 이제 x more expensive market이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교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that가 나와 있어요. 갑자기 that가 나오면 황당하죠. 아, 그 다음에 land, 이 that를 연결할 때 that land carriage, 대명사, 지시사로서 that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앞에도 여기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water carriage, 물로 운송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land carriage니까 땅으로 운송하는 것이지, 그 땅으로 운송하는 것만이죠. 그럼 that가 여기 붙기 어렵죠. that가 갑자기 이쪽에는 안 붙고 이쪽에는 붙을 수 없죠. 따라서 지시사 that은 아니고요. can afford it, can afford, 제공하다. 이틀은 감옥적어고요. 아, 감옥적어가 아니고요. 목적어고요. 여기 뒷부분에 뭐가 빡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게 직접 목적어가 흔적 자리죠. 직접 목적어. 그럼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고 이게 선행사였는데 선행사라면 that만 쓸 수는 없는 거죠. that which를 쓰던가 아니면 what을 써야 되죠. 그러면 X만큼 more extensive market이 어딘가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반복되는 거 생략이 된 거예요. X만큼, 여기 앞부분인 거죠. 요게 what이고, what, 이거 되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 생략이 된게 뭔가 X만큼, extensive market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X만큼의 익스텐시브한 마켓이 열린다라는 게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아무튼 이 B번은 틀린 거예요. So 마찬가지로 it is 강조 구문이에요. 그다음에 that가 나오겠죠. It is upon the sea coast, 바닷가 해변가를 따라서 해안이 좋겠죠. 해안을 따라서. 그다음에 여기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 또 여기까지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태기한 거예요. 삽입적 병칠한 거죠. Along the bank of navigable, 항해 운송 가능한 항해 가능한 바닷가의 뚝을 따라서 그이 부분이 이렇게 묶였고 강조구문이요. It is that가 나오는 거예요. 강조구문 나오고요. 조금 까다롭긴 한데 나오고 그다음 여기 콤마로 묶으면 it is 어쩌고저쩌고 바로 이런 것을 따라서 industrial every 모든 종류의 산업이 자연적으로 begins to subdivide 분화 아래서 분화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improve itself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그리고 and 여기 또 콤마 여기 어디 콤마가 빠진 것 같으네요. 오, 이거 이상한데 and it is frequently 아니 뭐그 이거는 생략이 된건 아니네요. 콤마 and로 헷갈리지 말라고 쓴 거고요. 또다시 it is 강조 구문이 되네요. it is frequently 자주 그다음에 not till a long time after 오랜 시간 후까지는 아니다가 비로소 those 강조 구문이죠. 아니다가 비로소 또 it is that 강조문이요. 그러한 발전이 extend themselves 스스로를 팽창시킨다 to the inland part of the country 나라의 내륙 지방에까지 퍼져 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좀 어렵죠.
에스 소우 나오고 이때 강조음은 계속 나오고 뭐 여기 데트도 끼어 있고 참 어렵죠? 답은 구했고요. 쭉 내려갑니다. 자, 어휘 또는 표현에 설명해 놨어요. As by means of carriage 쭉 나와 있고 then 이렇게 나왔는데 뭐뭐이듯이 마찬가지로 뭐뭐하다. 그렇게 해놓고 so 뒤에 it is 어쩌고저쩌고는 강조구문인 거예요. it is 어쩌고저쩌고는 강조구문. 아, 이 부분이 강조구문인가요? so 뒤에 it is는 강조구문이라는 거. 이 문장이 아니고, 아, 여기 it is 쭉 빠졌죠. 아무튼 강조구문이에요. 역시 it is frequently not until long after까지 나오고 it is that 이것도 강조구문이죠. 강조구문이 두 개나 얽혀있으니까 어렵죠. 그 다음에 as by means of인데 as 아이고 가로 줄을 잘못 쳤네요. as까지만 줄을 쳤는데 넘어가죠. 아, 문제로서 이렇게 나온 것뿐이죠. by means of고요. as water carriage가 주 by means of water carriage 주어는 a more Expensive market 이렇게 돼 있죠. That 여기 뒤에 나왔는데 what을 써야 된다는 거죠. A why expensive market is open to 어쩌고 돼 있고 an X expensive market is open to what이 돼야 되는 거죠. Y와 X를 각각 뭐와 then으로 바꾸고 Y는 a why expensive market 되고요. 뒤에는 여기서 된으로 바꾸면 그리고 is opened to는 탈락시키는 거죠. 그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된은 접속사일 수가 없고 대절에 된 명사절일 리가 없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된 명사절이라든가 뭐가 들어갈 정도가 없고요. 지시사로 보면 that land language를 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앞에도 water carriage 물로 운송 을 사용했으므로 여기도 데트를 사용할 리가 없다는 거죠. 앞에도 안 썼으니 데트를 워터 캐리지를 사용했으니 여기도 쓸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데트를 사용할 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데트가 선행사라고 한다면 뭐인 것이죠. 그렇다면 that which를 쓰든지 아니면 한 단어로 써서 what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문장에서는 what을 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XY 분석도 잘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참 문법적인 힘이 여러분이 붙어야지만 XY 분석 제이 프로그램에서는 XY 분석을 많이 해놨죠. 이 XY 분석이 돼야지만 이런 게쓱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